김태형 소장님, 여러 테마로 나오시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배우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좀 위험스럽지 않나 싶은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있어요. 저도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늘 다른 방송에서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듣는데 저희 방송에서 제일 위험하신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시죠. 뭐 내일이면 끝날 텐데 뭐. 세상은 낙관적으로 보고 계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종종 연락 오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면 혹여나 네네네. 탄압을 당할까 봐막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연극을 봤는데 그게 원래 좀 약간 해악과 풍자가 있는 그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늘 대대로 해왔어. 근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을 다뤘더니 예전에는 또 이제 뭐 정치인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대요. 근데 윤석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지를 못하고 다들 이렇게 무서워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여서 여러분 그 마음 압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이런 지금 거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그렇죠. 두려움을. 걱정되는 거죠. 생활적으로 막 매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윤석열 관련된 얘기를 하면 갑자기 확 위축되는 독재 정권 치하에 살면은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정님, 자, 이 사람들 말 듣다가 이상하게 남한은 돈 벌려고 대학 가는 거고 북한은 국가 목표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근데 남한이 왜더잘 사는지도 얘기해야지 라고 해줬어요. 또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북한은 연예인 되려면 기쁨조부터 시작 아닌가? 북한은 직장 생활은 합리적이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회식비를 당에서 지급을 안 하니까 집에 칼퇴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이분은 말씀드립니까? 그 국민의힘 이수정 아니죠? 아, 이수경님이네, 아, 이수경님. 이수경님이네?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수경님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수정이라고 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 약간 잠깐 같은 패턴이 분인가 비슷하신데요? 했는데. 그분이 우리 이수경. 방송까지구나. 뭐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분은 좀이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약간 흥분해서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뜬금없이 왜더잘 사는지 이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80년대까지 북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거는 뭐 조중동도 그런 거죠. 인정하는, 네. 지표로도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80년대까지는 그랬다. 제가 대학교 때 구류 살다가, 데모하다 구류 살면서 월간전선 보고 그 얘기를 봤거든요. 80년대. 70년대까지는 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섰다. 그래서 그 순간 막그 배신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운 거는 북에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못 살고 그랬는데, 월간조선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그때 의심을 했죠. 지금도 우리보다 북이 잘살 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럴 수도 했었는데, 있겠다. 네. 남북관계에서 경제력이 역전당한 것은 사실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은 80년대 그 3조 호황에 힘입어서 고도 성장을 했고, 북쪽은 최악의 국제 환경을 맞이하게 됐죠. 사회주의 사회주권이 진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봉쇄. 이때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처럼 북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무서워서 러시아, 중국도 북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립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건국 이래 최악의 국제적 환경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경제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국제적 고립이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북쪽이 원래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해서 계속 자립경제를 건설해 왔는데, 그래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에 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석유, 석유, 아, 그런 고무, 거는 꼭 그 필요하니까. 다음에 뭐야 또 하나, 사탕수수에 나오는 사탕수수. 뭐 하여튼 그런 거 세 가지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코크스, 코크스. 코크스입니다. 이세 가지가 수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하지 돈 주고 말아라. 살아. 근데 북쪽은 사회주의랑 돈 갖고 거래를 안 했어요. 달러로 물물교환 방식을 했죠. 근데 갑자기 달러 결제를 하라 그러니까, 달러 어디서 납니까? 없는데. 그리고 그걸 또 파는 것도 막아요. 계속 못 팔게 제재를 미국에서 했으니까요. 제재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쪽이 그세 가지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코커스가 안 들어가니까 재처리 안 됩니다. 근간이 돼야 되는데 네, 제철할 때 그쪽이. 코커스를 넣어서 무조건 제철을 필수 필수. 자원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석유가 안 들어가니까 경운기 같은 게다 쓰죠. 트랙터 같은 게. 그래서
화학비료 생산도 안 되기 시작하고 공장들이 멎기 시작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뭐였죠? 고무. 고무가 안 들어가는 것도 고무도 엄청나게 많은 데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해요. 거기에 3년간 심각한 자연재해가 북을 이제 네. 덮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고난행군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쨌든 건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남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외부 환경을 맞이했어요. 80년대부터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확 열렸고요. 미국이 그 당시에는 그 여력이 생겨가지고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치워줬습니다. 계속 밀어주면서 그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국제 환경이 북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네. 북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 북러 관계, 북중 관계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남쪽은 우리 역사상 가장 안 좋은 국제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망해가다 보니까 한국한테 이렇게 떡국물을 던져줄 게 없어요. 네. 오히려 뺏어가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네네. 이런 핵심 산업들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거의 주저앉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일방 추종하고 있는 윤석열도 한몫했죠. 그래서 뭐 수출이 4, 5위 하다가 지금 200위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뒤집힐 거라. 남북에서 경제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던 기간은 이제 잡으면 80년대 후반부터 잡으면 90년대, 2000년대, 2010년 한 3, 40년 앞선 건데 네. 다시 한번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쪽은 유리하고 그야말로 여러모로 남쪽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북쪽이 못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네. 거고요. 뭐 지금은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못 산다 못 산다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알 텐데 뭐 미국에 있는 한 교포가 미국 북에 가서 북쪽 주민들의 생활상을 쭉 보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평양에 보통 살고 있는 사람들은 뉴욕의 중산층 정도의 생활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게 건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제공하고 직업 제공하고 뭐 배급하고 생활 필수품들 등등등을 다 고려하면 뭐 뉴욕에서의 중산층 미국에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고난의 행군 때 얘기만 듣다 보니까 다 피죽 먹고 살고 있고 네. 아직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 그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 얘기죠. 그래, 벌써 30년이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또 코로나가 끝나고 개방되면서 네. 들어가면서 본 사람들의 이제 네. 실제로 좀 자료들이 있는 거죠.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교육받아왔던 거지가 사는 나라 막 굶어 죽어가는 나라 이거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한된 얘기다. 그 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된 다음에도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료들을 우리가 딱 왜곡되지 않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편향적인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다 직접 보니까.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 그냥 평양 모습, 인공위성으로 찍은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검색해서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30년 전의 북한은 아니다. 아니에요. 아직 머릿속에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바뀌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네, 댓글을 읽겠습니다. 네, 김영진님. 이번 건 틀린 것 같습니다. 1996년 중국에서 북한 50대와 단둘이 식당 문 잠그고 장시간 대화해봤어요. 60%는 눈동자가 식당 밖 살피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엄청난 공포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들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이제 경험담이죠. 네. 어, 중국에서 이제 북한 분을 만나셨나 봐요. 이게 위험한 96년. 개인적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누구 만났더니 자기가 한 명 만나서 얘기한 거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북쪽 사람들이.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그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저도 뭐 예를 들면 북쪽에서 넘어오신 김현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분도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경험을 너무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주민들을 접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달라요. 조금씩 얘기가. 나와 있는 뭐 사유도 다르고 그렇죠. 뭐 보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더라는 사람도 있고 참 순박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북쪽을 자주 가고 오래 접촉한 사람일수록 이런 평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북쪽을 접촉한 사람은 김진양 이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진양 교수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분은 개성에서 몇 년을 살면서 북쪽 사람들 계속 보고 접촉하고 토론하고 그랬고 또 예전에 현대 쪽에서 북쪽에 그 경수로 건설할 때 가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거의 한 뭐 6, 7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나중에 자서전을 냈는데 평가가 되게 좋게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또 신은미 씨처럼 자주 갔던 사람일수록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평균치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우연히 중국에서 누구 하나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의 시기도 있을 겁니다. 고난행군 시기죠? 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탈북자가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생존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이 많았던 시기여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탈북자라면 뭐랄까요? 공안한테,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되게 무서워. 네, 그래서 일단 식당 문을 잠그고 대화했다는 것 자체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상황 자체가 약간 수상해요.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더 많은 자료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접촉 이런 걸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평범한 그 북한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어요. 네. 김금혁의 난세일기님. 하하하하 크게 웃고 갑니다. 북한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분들 같은데 미화는 적당히 합시다. 보기 거북해요. 네. 이분이 유튜버시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아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길래 본인은 살아봤나? 라고 해서 그냥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보신 분이에요. 구독자 5만 명을 갖고 있는 평양 출신 시사평론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험담인지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 가득 차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쪽에 온 탈북자들은 대체로 반북 성향을 보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탈북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도 많죠. 대표적인 게 평양 와이파이라고 김현희 씨가 나와서 출연해서 하는 방송이 있고요. 네. 과거에는 또 뭐가 있었더라? 왈가왈복인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탈북자들은 여전히 이제 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데 누가 더 신빙성이 있냐면 후자 쪽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위험하거든요. 밥줄도 끊기지. 그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그렇죠. 있나. 그렇죠. 이익 볼 게 없어요. 네. 오히려 감시당하지. 네. 처벌당할 수도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네. 동기로 봤을 때 특별히 의심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뭐 왈과 이만각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돈 받고 네, 작가들이 작가가 붙어 있잖아요. 작가들이 써주는 거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남쪽의 문제점은 북에 대한 정보가 다 극우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왜곡된 걸 자꾸 받아들이게 보게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강연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 다룬 얘기요. 미화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게 누군가한테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저게 뭐야 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매번 매주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좋게 느껴지면 그거를 북한에 어떤 칭찬하거나 미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을 해도 되죠. 왜 그렇죠,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의식이 삐뚤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그러고 그게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 그러고. 네. 근데 이제 못하는 건 왜 안 하는 얘기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오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살지 않아도.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안 살지만 미국 얘기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 탈북자들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모두 다 진실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탈북자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고 저희도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각자 느끼는 세상들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건희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윤석열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담을 또 얘기하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좀 다른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뇌피셜로 지어낸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 탈북자나 그리고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